베트남의 정식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 시스템 전반이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국가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한화로 겨우 33만 원이라는 점에서 베트남 경제가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베트남 내수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여러 국가와 기업들의 힘을 빌려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생각 없는 행동을 했다가 역대급 참교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은 경쟁력을 가진 베트남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롤모델로 한국을 꼽고 있는데요. 이는 베트남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많이 이바지해준 덕분에 공업국가로 일어서면서 빈민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했다며 한국은 이미 베트남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알찬 경험이 있고 베트남은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 훌륭한 파트너 국가로 남아있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6.25 전쟁 이후 전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모습이 베트남에게는 말 그대로 코리안 드림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를 앞세워 다수 한국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화장실에 들어올 때랑 나올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약속을 믿고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돈과 자원을 뺏어가는 일이 허다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동안은 한국 기업의 생산 공장에 대해 6개월 동안 봉쇄를 하며 해당 직원들의 생활비와 임금, 의료품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하도록 지시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든 뒤통수만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베트남의 한 도시가 망할지도 모를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베트남의 관광지는 다시금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한 자본가는 베트남이 관광국가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고 많은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를 미리 둘러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사업 일정을 위해서 먼저 베트남에 도착한 사업가와 며칠 뒤에 도착한 가족들은 따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가족들은 고급 렌터카에 탑승하고 관광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찰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비싼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을 다닌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접근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가족들에게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뇌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거부한 한국인들을 유치장에 가두기까지 하였는데요. 해당 상황은 사업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본인의 가족을 막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업가는 도시의 관광 책임자에게 불같이 화내며 투자 계획 자체를 미루겠다고 통보하였는데요. 해당 도시는 중국인보다 한국인 관광객을 우선으로 두며 홍보할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도시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발길을 돌림으로써 도시의 투자길이 막혀버린 것인데요. 평소에도 해당 도시의 경찰들은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 한국인은 돈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돈을 갈취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지역 상인들도 한국인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말 그대로 베트남 누리꾼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경찰 변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평소에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눈치 좀 보면서 했어야지. 한국인들 돈 많고 잘 쓰는 건 사실이잖아. 본인들한테는 큰 돈도 아닐 텐데 그냥 쓰면 안 되나? 다른 나라에 관광하러 와서 왜 저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지? 어차피 본인들한테는 큰 돈도 아닐 건데 해당 경찰은 징계당하려나? 얼렁뚱땅 넘어갈 것 같은데 뭐든 적당히 하는 게 가장 좋지. 베트남인들의 반응은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반응들도 보여서 황당하기만 한데요. 한국 관광객을 신처럼 모시겠다라고 발표한 문구와는 다르게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든 돈을 빼먹으려는 생각만 하는 베트남인들의 진짜 모습이 밝혀진 것입니다. 앞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기업의 생산 공장을 봉쇄했을 때고 한국 기업 책임자들은 베트남 직원들을 위해 직원들이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텐트와 매트리스 등도 구매하고 의약품과 장기적인 생활을 위한 생필품을 즉각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베트남인들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배려를 어떻게든 이용하기만 하려는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발로 차버린 것인데요.
또한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국 교민들은 비자 연장을 위해서 베트남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찾아갔지만 베트남 공무원들은 일부러 이를 미루며 비자 연장을 사실상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 교민들은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내면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이 본인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정작 한국인들의 돈이 필요하다는 행동은 어이가 없는데요. 이처럼 어떻게든 한국인을 등쳐먹으려는 이들에게 우리는 너무 많은 믿음과 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이들에게 요구하며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순간 큐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